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사건을의 구독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 다 알 수 있는 이름이죠. 바로 정록원입니다. 사건을의 채널을 통해서 아마 꾸준히 이렇게 사랑받아 온 제품도 없을 겁니다. 정록원, 그 다음에 천비고. 정록원이라는 이름은요, 정직한 녹용의 원칙, 이름 그대로 55년 동안 오직 녹용 외길만을 2대째 이어오신 녹용 전문가의 노하우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소비자협회가 선정한 명품 명가 대상 2년 연속 그 수상을 하게 됐고요. 뭐 품질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검증됐다고 봐야 되겠죠. 천비고 제가 꾸준히 먹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걸리는 감기 분명히 효과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목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매 방법은요, 댓글 상단 한번 참고하시고요. 회원 가입한 다음에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사건을의 시청자라고 이렇게 인증받으시면 할인 혜택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의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제품인 만치 여러분들이 정록원 천비고 한번 드셔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영 교수님하고 네. 258회 네. 258회 울산 전기톱 살인사건 텍사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울산 분들 화나실까 봐 겁나. 아니, 발생 지역인데 무거동 사건 하고 난 다음에 또 울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왜 울산 것만 찾으세요 하는데, 다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건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다 나요. 아니, 다 터져요. 다 나요. 네. 그러니까 뭐 찾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전기톱 살인 사건을 다음 주로 하려다가 이번 주로 했냐면,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을 염 교수님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은 에드게인 사건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기톱 살인 사건은 염 교수 할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할 거 이렇게 뒤바꿨어요. 아, 그랬어요. 또 그래놨더니 또 울산 무거동 그 사건 엊그제 했거든요. 그거하고 또 울산이 겹치는 바람에 이래도 겹치고 저래도 겹치네. 아니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는 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프로 되셨잖아. 아, 그럼 5년 동안 봤는데. 야, 뭐 우리 지역에서만 해, 저 지역에서만 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좀 안 해야 될 생각 같아요. 초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심자죠, 그죠? 예, 예. 살인 사건 뭐 각종 사건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 한 거예요, 교수님, 이 사건이? 이게 2014년 사건이에요. 아, 좀 됐네. 예, 2014년 1월 20일 날인데요. 10년 돼가네요. 예,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연초에. 12시 50분 경인데 예. 낮에 예. 12시 50분 경에 119에 전화가 한 통 뜨리러 걸려와요. 119에요. 예, 그래서 전화 받아서 119에서 뭐 그랬더니 대바람에 하는 얘기가 웃기더라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인데 사람 죽였다고 그러면서 112 안 하고 119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을 119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럼 소방에서 바로 경찰에 연락하죠. 그렇죠. 하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뭐 소방에서 사람 죽였다 그러면 소방이 출동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바로 네. 이제 112에다가 신고를 해주죠. 네. 그 동시에 출동하는 거죠. 아. 119하고 112가 이제 같이 현장으로 출동을 네, 할 수밖에.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일선에 있을 때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아, 범죄 신고를 119에요. 범죄 신고를 119에서 하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네. 당직 가잖아요. 내가 네. 뭐 상황실장이나 이제 뭐 네, 이런 거 할 때 보면 네. 아니 소방에서 거꾸로 신고하는 게 많아요. 아이고. 아, 지금 신고가 접수됐는데 무슨 강도 사건이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119로 왔습니다. 아, 그러면 뭐 구조하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사건인데 그렇게 와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행을 하거나 또 신고를 하는 사람들 급박한 경우에 119, 112가 네, 긴급 전화라는 네. 게 아마 머릿속에 있어서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네. 하여튼 119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에서 이제 같이 출동을 한 거예요. 진짜 살인이에요, 근데? 예. 네. 근데 지금 장난 같죠, 그렇죠? 네. 끝까지 장난. 그래서 이제 둘이 출동을 했어요. 네. 갔더니 그 전화를 걸은 사람이 거기 딱 있어요. 네. 이모 씨라고 24살 먹은 남성인데 네.
집에 딱 있어요. 집에 방에 있는데 들어가니까 거기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시신까지 같이 발견. 아 뭐야 이건 또 진짜. 시체하고 같이 있으면서. 지가 죽였다고. 내가 사람 죽였다고 신고. 방에 딱 그 사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남성 시신이 하나 있었고 그 또 시신 옆에 사실 이제 목이 절단됐어요. 아유, 전기톱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한 50cm 가량의 전기톱. 아. 전기톱이 같이 놓여 있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은 목이 잘린 상태, 상반신이 아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갈렸겠죠. 톱에. 예. 아유. 그러니까 완전 분리된 상태. 예, 예. 그 상태에서 시신이 있는 겁니다. 야,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 완전히 자질을 쓰러, 이거 누구냐? 이 사람 누군데 당신이 예, 죽였냐? 물어보니까 사촌 동생이요. 사촌 동생이 뭐냐? 김땡땡입니다. 몇 살이냐? 23살입니다. 23살 먹은 자기 이 사촌 동생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놓은 상태에서 야. 그 자리에 앉아갖고 신고를 한 겁니다. 말이 돼 이게 진짜. 그런데 너무 황당했겠죠. 예, 그래서 예, 예.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이 씨한테 이가한테 너 왜 죽였어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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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상시에 이 사촌 동생이 나를 너무 무시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죽였어요. 근데 너 이렇게 할 때 대응 반항 안 했어? 예, 내가 먼저 수면제 먹이고요. 그 잠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을 잘랐어요. 야,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엽기다 진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망한 김씨 사촌 동생은 네. 이가 요놈이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이가 집에 아 오라고 예, 왔다가 그 집에서 수면제 먹고 쓰러진 상태에서 그냥 토막당. 아유. 생사람 잡은 거네 진짜. 살벌한 거죠 이거. 저 바로 조사 들어갔겠죠. 그 친사촌이에요 그게. 돌아가신 보면 분이. 아시겠지만 이가 이놈은 2013년 12월 달에 고종 사촌 동생이래요. 아 친사촌이 아니고 고종이요. 고종 사촌 동생 아. 김씨가 네. 12월 달에 지금 네. 이 사건 난 거는 2014년 1월 20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전해 예. 그 12월 달에 예. 12월 달에 이 김씨 이 동생 김씨가 자기를 너무 비아냥거리고 무시를 하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아, 내 더 이상은 이 새끼 참으면 안 되겠다. 내 이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대. 그 뭐라고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촌 동생, 그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전부터 무시를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했대 동생이. 예. 형이 저 우리 엄마가 형 욕 많이 해. 우리 엄마가 졸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예. 그러니까 김 씨가 이제 가서 그 예. 이가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봐. 형 예. 말이야 우리 엄마가 형 욕 많이 해. 그리고 나한테 형하고 어울리지 말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자기가 그랬대. 너 니네 저 엄마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도 저 고종 사촌이니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고모가 되나? 숙모쯤. 숙모 정도 되나? 예, 그러겠네. 그 니네 엄마가 한 얘기를 구태여 나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불쾌하게 하냐?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랬다는 거야. 알려줄 건 알려줘야지 형인데 알 건 알아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도 했고 나한테 평상시에 이 동생이. 그다음에 나한테 툭 하면 틈만 나면 스튜피드라고 그랬대. 바보 멍충이. 아유 스튜피드. 이랬다는 거야. 아유 스튜피드. 이 말에 열이 받아갖고 감정이 쌓였대. 그리고 특히 내가 뭐 먹을 때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먹는데 이가가 쩝쩝거리면서 그 뭐 쩝쩝거리고 그 뭐 먹고 또 뭐 말할 때 쩝쩝거린다고 막 그 핀잔 주고 이러면서 나를 무시했다. 그렇다고 내 죽을 이유는 아닌 거죠. 그거 근데 그랬다고 해서 동생을 그래 죽이냐? 이제 이런 얘기는 했겠지. 그런데 그러면 너 그때 그러면 따지거나 뭐라고 하면 되지 동생인데. 네. 그 동생이 그랬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평소에 그런 말 들었지만요. 내 겉으로는 내 표시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나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산놈의 얘기예요. 그렇지 살아있는 산자의 얘기죠. 그래서 뭐 지는 그런 것 때문에 살인을 결심을 했고 적극적으로 이제 살해 방법을 찾기 시작했대. 아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고종 예. 사촌은 고모의 아들. 고모의 아들이니까 고모라고 부르는 게 맞지. 고모의 자녀를. 그러니까 고모가 맞죠. 네, 숙모가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모가 그런 얘기 해도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2013년 12월부터 죽여야지. 이 새끼는 죽일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해 방법을 찾기 시작해서 네. 2014년 1월 13일 날. 2월 13일. 일주일 전이죠. 사건이 네, 네, 일주일 전. 네, 네. 일주일 전에 울산 남구의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민원실에서 거기 컴퓨터로 다양한 살해 방법을 검색을 해. 할 일도 없다고 가서. 아유, 무서운 거예요. 그 검색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들면 전기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 야, 이런 사건이 몇 개나 되고 외국에도 많이 없는데.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야, 이거. 그러니까 2014년 1월 13일 날 주민센터에서 그 방법을 딱 결정한 거예요. 네, 네. 컴퓨터 검색하면서. 공용 PC로, 예. 일단은 수면제 먹인 다음에 잠들면 네. 전기톱을 미리 가지고 있다 목을 잘라서 죽이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2014년 1월 13일 당일 날 14시경에 결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이기로. 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약국에 가서 거기에서 그 수면유도 요거 처방전 필요 없어요. 네. 요거를 열알을 구입을 합니다. 잠 오는 약을 구했다는 얘기죠. 예. 예. 수면제를 열알을 구입을 딱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날 이제 그 준비가 끝났어. 예. 그 다음 날 1월 14일 날 11시 반에 오전. 예. 11시 반에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해요. 아. 그래 갖고 알아낸 게 전기톱이에요. 아. 전기톱 판매상 아니죠. 진짜 실행을 하네, 인간은. 그러니까 결심하자마자 수면제 사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11시 반에 검색해가지고 전기톱 판매상한테 전화해서 그거는 이제 어디로 전화해 집에서 안 했어 또 나름 약게 한다고 또 어디 됐어요 집 근처에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해 야 그것도 안 걸리려고 네, 야 머리 전화해가지고 50cm짜리 전기톱을 주문을 해요 예예예 예, 예, 예. 휴대용 전기톱 예 미니 전기톱이죠 네, 미니 50cm 정도 구입 대금이 14만 원이에요 예. 그걸 송금을 합니다 아 그럼 왔겠네요 배송으로. 예, 전기톱은 그 다음 날 왔어요. 1월 15일 날. 아이고. 바로 왔죠 그 다음 날. 빠른 배송. 18시 34분 경에 예, 송달이 됐어요 예, 전기톱.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전기톱은 전부 분해돼 갖고 온대요 조립하도록. 예예예 예, 예, 예. 박스로. 예. 그러니까 지가 조립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못해. 못하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2014년 1월 17일. 아, 그러니까 한 하루 꼬박 그 조립하려고. 계속 조립하려고 그랬네. 애를 원해. 썼나 봐. 근데 예, 안 되니까 안 된다. 2014년 1월 17일 날 14시 20분경 네. 열쇠 수리공을 불러요. 아무래도 열쇠 수리하는 분들이 기계 잘 다루죠. 잘 많이 맞아요. 예, 기계 잘 다루죠. 그분을 오라고 불러가지고 2만 원을 주고 그거를 조립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웃기는 거죠. 진짜 이거 희한하네. 그럼 이제 2014년 1월 17일 날 이제 준비 완료됐어요. 네, 네. 자, 수면제 열화를 구해놨지. 전기톱 완전 완벽하게 완제품으로 만들어 놨지. 네. 이제 부르기만 하면 돼. 네. 그 다음날 하루가 됐어요. 네. 2014년 1월 18일 날 저녁에 동생한테 김 씨한테 전화해요. 야, 집에 놀러 와라. 집으로 놀러 와라. 놀러 와라. 깔끔하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원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1월 18일 날. 오면은 바로 죽이려고 그랬던 네, 거야. 네. 근데 그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나 오늘은 시간이 없어. 못 가고요. 내일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래서 아, 그럼 내일 와. 그래서 2014년 1월 19일이 된 거예요. 아, 19일 됐네요. 19일 날 15시 40분경에 네. 이제 전화를 이제 또 오기로 했던 동생이 먼저 전화가 와. 형, 나 1시간 30분 뒤에 갈게. 이제 네. 곧 도착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전화 받자마자 이제 급히 이제 준비 시작해. 이제 오는구나. 그래서 어떤 준비를 했냐. 그 수면유도제를 이제 의심 안 하고 먹이려고 콜라 있잖아요. 네. 콜라. 네, 콜라하고 맥콜 있죠. 맥콜. 검은 액체다 있구나. 예, 네, 맥콜병. 티안 그걸 이제 그 페트병. 예. 네. 그걸 그 두 개를 사다 놓고 열 개를 잘게 잘게 부숴갖고 나눠서 수면제를 타요. 예예예. 예, 예. 섞어요. 예. 그리고 그것만 주면 안 먹잖아. 예. 통닭을 딱 시켜요. 통닭도 시키고. 동생이 올 시간이 15시 40분에 전화해서 1시간 30분 후에 오면 예. 한 6, 7시에 온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17시경 정도에 도착하게 통닭을 시켜. 자, 페트병에 다 갈아넣었어. 예. 콜라하고. 자, 통닭을 안방에 있는 상에다가 딱 올려놔. 교자상. 예, 예, 예. 올려놓고 수면 유도제가 섞여 있는 콜라 병을 거기다 딱 올려놓고 네. 기다려요. 완벽하게 준비된 거예요. 꽂자마자 먹었겠네. 자, 17시 30분에 도착했어요. 예. 동생이 도착했어요. 예. 자, 배고프지? 예. 야, 이거 먹어. 자, 통닭하고 그렇죠. 수면제가 섞여 있는 그 콜라를 줘서 먹게. 한 방에 다 먹지 나 이때는. 그러니까 뭐 예. 콜라 이제 다 먹으니까. 예. 또 맥콜. 야, 아, 다른 거 먹을래? 맥콜이 그래도 나오고. 맥콜도 또 갖다 컵에다 따라서 줘요.
컵에다가 따라서 줍니다. 자, 그거 다 먹고 나니까 식구식경이 됐어. 네. 김 씨가 졸리죠. 네, 졸립죠. 졸린다 그러니까 아 그래? 졸리면 자야지. 그 작은 방에 여기서 자. 그 작은 방으로 유인을 해요. 네. 자, 거기 데려다 줬어요.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2시간 정도. 네. 잠들기를 기다린 게 2시간이에요. 네. 고라 떨어진 것까지 볼 때까지 네. 2시간 정도 걸렸어. 네. 네. 아, 진짜 어마무시한 얘기야 이거. 이거 진짜 어려워. 무슨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 소름 끼치는 얘기야 이거. 이거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어? 다 그래서 자, 코 고르고 자. 2시간 됐어. 네. 21시 20분이 됐어. 네. 완전히 잠드는 거 보고 네. 작은 방에 딱 감춰놨던 전기도 조립한 거 딱 꺼내요. 예. 코드 딱 꽂습니다. 예. 윙 하고 가동되죠. 예. 즉시 목 잘라버렸어요.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잘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자르고 난 다음에 흔들흔들한 우에서 좌로 또 자르고 상반신도 굉장히 많이 훼손했어요. 훼손되죠. 위에도 많이 예. 톱질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이거 나쁜 놈이지. 요거 보면서 영화 텍사스 살인 사건 모방이냐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전기톱 살인 사건 똑같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달려들면 갑자기 깨갖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은 얘기가 나오겠죠. 예, 예. 그 손가락에 방어은이 조금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방어은은 예. 잠든 상태에서 그냥 목을 윙 하고 잘라버리니까 예. 무의식적으로 이게 방어 행동을 했던 걸로 추정. 예, 그러겠죠. 예, 예. 그러니까 깊이 나지도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네. 난 거예요. 다 갈려버렸겠네. 그러니까 뭐 잠드는 사람 그냥 갑자기 그 좌측에다 대고 그냥 윙 하고 가다와서 눌러서 해버렸으니까. 예. 그냥 순간적으로 하면서 약간 난 방어 예.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한 김 씨는 어떤 사람이냐? 돌아가신 분이요. 네, 돌아가신 네, 분. 네. 이 사람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그 군대 갔다 와서 복학 준비 중. 아이고 제대했네. 학생 어떤 분? 예. 그런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범인 이가 이놈은 도대체 어떤? 얘는 또 누구예요? 이 또라이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얘는 2010년도 3월 달에 먼저 입대를 했었대요. 10년도 3월에요. 네, 2010년 3월에 입대를 네. 했는데 3개월 만에. 네.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이게 그래서 전역이 됐는데 정신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 우울증 같은 거. 불안장애 있었구나. 예, 그래서 2010년 3월에 입대했다가 그러니까 2010년 3개월 만에 이제 그렇게 돼갖고 전역해서 2010년 9월경에 전역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부산 국군 부산병원 그 정신과 진료에서 불안 우울증 증세 때문에 아마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당시만 해도 면제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많이 심각했나 보네요. 군대 그 이제 그 의가사 제대인가요? 예. 의가사 제대.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PC방 같은 데서 알바로 알바하고 생활을 했고. 예.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면에서는 환경은 불우합니다. 부모가 둘 다 가출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 가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야. 이혼하고 난 다음에 둘 다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얘 놔두고 다 사라져버린 거지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이 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 할머니하고요. 할머니 밑에서 살은 거죠. 어. 그런데 또 할머니가 2012년 12월 달에 예.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아, 쓰러지셨구나. 연세가 좀 드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게 된 거지. 네, 혼자. 네, 그러니까 네. 그 집이 혼자 사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수시로 동생도 오라고 부르고 놀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네. 그 피해자하고는 자주 연락을 했대요. 예. 나이 또래도 한 살 터울이잖아. 예. 그래 왕래하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온 유일한 지가 마음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톱으로 쓸어. 범행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나갔네 이게. 이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할머니한테는 굉장히 잘했대요. 할머니 잘 모시는 아주 착한 손자였다는 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어려서부터 지를 엄마 아빠 없는 상태에서 대신 키워줬는데 키운 게 할머니니까 예, 할머니한테 예. 잘할 수밖에 없지. 맞죠. 예, 예. 그리고 맨날 혼자 댕겼다. 그러니까 얘가 그 대인 관계 같은 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심성은 착했다 하는 게 이웃 주민들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씨에 대한 그 어떤 신상은 좀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씨, 김 씨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1월 21일 날 이건 볼 것도 없이 구속영장 신청하죠. 예. 그리고 피해자 부검하고. 아유, 뭐야. 근데 뭐 참 이거. 잔혹하다, 진짜. 끔찍했다는 거예요. 끔찍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담당 형사 얘기는 그래요. 그 이제 형사는 나중에 가서 본 거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출동하는 건 항상 지구대에 갔잖아요. 예, 예. 지구대에 딱 갔는데 범벅이 된 그 상태에서 피범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옆에 몸통도 다 헤집어 놓은 상태, 예, 예, 예. 목은 저기 따로 있고 예. 그 상태에서 범벅이 돼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런 거 다 튀어 가지고 막 완전히 소름 끼쳤다. 그 사람 그 지동생 그렇게 그 토막 해놓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요. 진짜. 그래 무슨 마음으로 또 신고를 하냐고. 죽였다고. 그래서 1월 21일 날 구속영장 신청하고 피해자 부검 들어가고. 네. 1월 23일 날 오후 2시에 현장 검증해요. 네. 예, 울산 남구 서남동에 있는 이 씨 집에서. 아유, 그때도 현장 검증을 한데. 그 당시에 경찰은 범행에 쓰인 그 이 전동도구 이거. 그러니까 전기토 네. 이거하고 수면유도제 구매하는 등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이 아주 잔인하다. 그래서 사실은 구매하는 약국 가서 산 거 그다음에 공중전화에서 인터넷으로 네. 그 거기 전기톱 산 거 열쇠 수리공 불러서 조립하는 거 이런 걸 다 재현을 했어요. 공공PC로 검색한 네. 거 이런 거. 근데 그거 보면서 왕소름 끼치더래요. 소름 끼치지. 차곡차곡. 검색했잖아요. 예, 살인 방법 예, 검색하고 예, 그날 예. 수면제 사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냥 그대로 재현하는데 진짜 왕소름 끼쳤다는 거야. 그거 모르고 동생한테 전화하니까 동생이 갈게 내일 갈게. 그 또 가기 전에 형 나 한 시간 반 뒤에 도착해. 딱 저 돗자리 펴놓고 있잖아 죽이려고. 통닭 시켜서 상위에 딱 올려놓고 콜라에다가 그거 타놓고 그거 생각하니까 왕소름 끼치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정신감정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걸 안 하면 또 잘못하면 속빠져나가니까. 네. 또 군대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사건이 이제 이 그 송치가 되니까 검찰에서 바로 이저 법무부 감정이한테 정신감정 합니다. 아, 의뢰했고요. 네. 의뢰하니까 그 결과 이 씨는 현재 환청과 피해 망상이 있다. 그리고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회신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정신병,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만들 확대해서 간다는 얘기네요. 아이고 이거. 수사 국군 그 부산병원 정신과 치료 내역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첨부가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이 예. 재판하는 과정에 이 사람 얘기가 살벌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는 악마하고 천사가 둘이 살고 있대요. 아이고. 자기 속에는 머릿속에 악마하고 천사가 둘이 살고 있는데 예. 이번 사건은 대장 악마가 죽이라고 악마 중에 대장이 대장이 예. 대장 악마가 나한테 죽이라고 예. 지시를 해서 내가 하게 된 거다. 네. 이 내 몸 안에는 왼쪽에는 대장 악마. 아이고. 그 다음에 중간 악마. 네. 그리고 작은 악마. 이렇게 세 악마가 산대요. 네. 작은 악마, 중간 악마, 대장 악마.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대장 천사, 네. 중간 천사, 아기 천사가 산대요. 아유, 갖고 말아줘, 그냥. 그런데 이 사건은 대장 악마가 살인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내가 저지른 일이고 네. 살인한 이후에 대장 악마는 그때 사라져버렸대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중간 악마하고 작은 악마는 잠들었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거 이 얘기만 들어봐도 좀 온정신은 그렇죠 일반적이진 않죠. 예. 보여지죠, 그렇죠. 네. 그 이 씨 같은 경우 친구 당연히 없습니다. 네. 없고요. 또 이 평상시에 이 아버지가 집 나갔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이 씨 아버지를 무시했겠어. 무시했겠죠. 그래서 예, 예. 맨날 그 아버지하고 비교하면서 너도 네 애비처럼 살을래? 아. 너 하는 일도 없고 맨날 빌빌하고 그러고 사냐? 예, 예. 아버지하고 자꾸 견주는 말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너 정신 못 차리고 살면 네 애비 꼴난다. 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예.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게 또 무지하게 많았대요. 그게 우울증하고 막 겹치면서 정신질환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사람 이제 부모님도 일찍부터 헤어지고 서로 네. 그러고 또 뭐 각각 집 나가 버리고 애는 팽개쳐 놓고 그러니까 얘는 할머니 밑에서 크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이 볼 때는 얘네 아버지도 불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불성실하니까 네. 이제 말끝마다 너도 아빠처럼 살을래. 그러면 이런 말이 저 주변 가족한테서 나올 정도라면 이가 아빠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네, 아닌 네, 거예요. 네, 네. 뭔가 속해놔서 이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신 못 차리고 살면 니네 아빠처럼 된다. 그럼 그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는 얘기야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얘가 컸으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있었겠죠. 내적 분노가. 이게 그 내적 분노가 있었겠지. 이 부분 관련돼서 네. 어려서부터 자라는 애한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신감 키워주고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쪽으로 자꾸 유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어린아이한테 계속 스트레스 준 거 아니야. 네. 이게 이번 범행하고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요 안 봐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친족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친족에 대한 분노. 네. 자꾸 오지랖 넓게 개입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자꾸 너 잘못된 삶을 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친척밖에 더 있어요. 지금 형제는 없으니까. 옆에서 친인척들이 그런 얘기를 부모도 하지. 없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게 친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공격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 아 그러면 친족 전체에다가 던지는 어떤 메시지 같은 네, 거라고. 처벌 받던 말든 인생 뭐 끝났으니까 그냥 뭐 세게 처벌 받. 니네들 나한테 맨날 네 입처럼 살을래 그러면서 나 네. 핍박했는데 네. 이게 한번 당해봐 그런 개념. 조심스럽게 한데 이게 효수잖아요. 효수예요. 네. 효수예요. 목 네. 예. 쓴 거예요. 효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를 좀 봐야겠죠. 효수치고도 잔인해요. 너무 잔인하죠. 잠자는 사람 그냥 네. 목에다 저 그냥 대고 그냥 그리고 윙 도주 그냥. 안 하고 자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수는 뭐냐면 난 잡아서 처벌 받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 봐. 이런 예. 결과가 나오는 거야. 나한테 예. 그동안 예. 대한 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예. 틀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근데 애한테 정말 제일 그 기분 나쁜 게 네. 비교당하는 거예요. 네. 너는 왜 쟤는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래? 또 너는 너 있다고 그래갖고 네 빛처럼 될래? 뭐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거 그 경비원 아저씨 울면서 한 얘기 있어요. 저 경비하는 아저씨가 진짜 울면서 올렸던 글이 있어요. 어떤 그 초등학생 애를 네, 데리고 가면서 말씀하죠. 엄마가 예. 애가 징징거리고 막 울으니까 그 경비원 아저씨 있는데 나이 드신 분 있는데 네. 거기다가 네. 너 이렇게 징징거리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저 아저씨처럼 돼 이러는데 경비 아저씨가 하늘이 무너지더래요. 그분이 전직 그 은행 그 부지점장 출신이에요. 그 퇴직하시고 나가지고 네. 이제 소일거리 노인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정년 퇴직하고 아직도 능력이 있으면 나가서 일자리 이거 해주는 거 국가사회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분한테 애 데리고 가면서 요만한 애한테 징징거리니까 너 저 아저씨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울고 그러면 이 다음에 커서 너 저 아저씨처럼 돼. 경비원 얼마나 무시했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 교수님 요거는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게 얘가 망상이잖아요. 망상이야 이거. 망상이기 때문에 자주 들었다 함 이거는 개 주장이고 일방적으로. 그렇지. 살아온 놈 얘기니까. 여기 고모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나 또는 여동생이잖아요. 고모의 아들 사실상 사촌 형제 같은 애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약간 잔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잔소리라는 건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게 잔소리거든요. 역으로 하면 그렇지.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고모님하고 이 돌아가신 사촌이 관리를 해줬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하니까. 오히려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예, 그리고 오라니까 오잖아요. 형 가게로 오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저 엄마가 안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사실 나쁜 의미에서 한 거 같지 않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 기준으로 나는 저런 공격적인 말을 들었다 재판에서 떠들어 대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분석하라고 하면 고모님도 엄마 같이 잘했을 거고요. 그랬을 거야. 이 돌아가신 분도 형제같이 잘했을 거예요. 대체로 불쌍하잖아. 사실은 조카가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혼자 왜 이게 망상 있는 사람은요 유일하게 잘하는 사람을 대부분 죽이거나 공격을 하는 경우가 이상하더라고. 많아요. 사건들이 왜 주변에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원수로 보이거든. 그 사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는 아주 시범 케이스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지금. 얘 얘기만 지금 언론 기사에도 나오고 기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잘해준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훨씬 많이 잘해주고 형같이 했을 건데 이건 얘 얘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동생이 아예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요. 개판 5분전이면 예. 지영이 부른다고 가지도 갔겠어요. 않아. 예. 어울리지도 예. 않고. 치킨도 같이 먹고 그런. 콜라도 두 병이나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 들어봐서는 뭐 네모 안에 왼쪽에는 예. 대장 악마 중간에 뭐 작은 악마
그러면 뭐 이런 거 뭐 얘기하고 이런 거 봐서는 정상은 아니에요. 네. 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얘는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잖아요. 네. 울산지검에서 사형구형했어요. 네. 잘했죠. 사형구형했습니다. 사람을 도망을 냈는데 네. 죽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울산지방법원 형사 3부. 네. 정계선 부장판사네요. 네. 정계선 부장판사는 징역 25년 때렸습니다. 그리고 치료 감옥. 이분이 이제 그 부장판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치밀한 계획과 맞죠. 치밀한 계획이죠. 무조건 치밀하죠.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에 친척 동생을 유인해서 잠들게 한 후에 네.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네.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네.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다만 정신불안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 그러니까 네. 심신상실까지는 안 본 겁니다. 네. 심신미약은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징역 25년 줬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는 자수잖아. 자수. 네. 다음 날 자수했잖아요. 네,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는 어떠한 경우도 이거는 참작 사유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인 게 이거예요.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맞죠. 성장 어려서부터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렵게 살았다. 이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한다 그래서 징역 25년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때 24살에 2014년 당시에 24살이에요. 네. 그러면 얘가 25년을 받으면 현재 상태는 33세거든요. 현재 23년으로 계산하면 15년 남았네요. 네, 15년 네. 남았으면 2023년이니까 2038년 그쯤 되겠네요. 그쯤에는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게 불우한 환경은 정상 참작 기준이 맞아요. 근데 불우한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을 불우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을 공격한 거는 정상 참작하면 안 돼요. 이게 미국 판례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건 아시겠지만. 그러네. 그건 그러네. 왜? 불우한 사람이라며요. 그럼 불우한 사람이 불우한 환경 때문에 엄한 사람한테 공격을 했다 그러면 조금 참작이 가능하지만 불우한 상황에서 불우한 거를 도와줬잖아요. 불우한 지를 도와준. 예. 이 사람을 공격을 했다. 이거는 불우한 거랑 관계없죠. 오히려 도와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은혜를 할 수만 있으면 가중 처벌해야 돼요. 예,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있는 시스템 가중 처벌 사유예요. 그 저 동국대학교 이 교수님 한참 도와줬더니 네, 저희 그 죽인 놈. 저희 지도 교수님. 네. 그놈하고 똑같이 예. 은혜를 원수로 그러면 갚는 저기 무기수인데 저기 가석방 나가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흉인항도 하면 안 그때부터 되죠. 돈 달라고 계속 지랄하다. 아이, 나쁜 놈이에요. 돈도 뜯어갔어요 선생님 거. 얘는 2038년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네. 24세에서 25년 받아서 49살 50세 이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얘는 치료부터 제대로 받구나. 아마 재범성이나 재범 가능성 판단을 할 겁니다. 검사는요. 네. 검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가 이놈이 아주 치밀하게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네. 충분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통제 능력을 유지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한 게 이제 이거 여기서 말한 징역형은 무기 정도 얘기했겠죠. 네네네. 그래야 된다고 이 주장을 했대요. 그러나 판사는 이 사람의 이 행위의 모든 시발점이 네. 정신질환에 있다고 판단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가장 많이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수법을 봐서는 얘는 사실 사형만 했던 사형감이 이거. 예, 예.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예. 1년의 계획을 인터넷 찾아갖고 범행 수법 찾고 수면제 사서 갖다 쟁여놓고 다음날 저 전기톱 사고 그것도 공중전화 가서 전화해 사고 네. 그다음에 지가 조립할래도 안 되니까 열쇠 수리공 불러갖고 2만 원 주고 조립하고 놔두고 그다음에 맥콜하고 저 콜라에다가 그 갈아서 딱 넣어가지고 놓고 통닭 시켜놓고 기다리고 완전히 이거 보면은 완벽한 저 치밀한 그 계획 범행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관계 이거 없어요. 이거 정신질환하고 관계없어요. 예. 범행 당시를 본다면 관련 없어요. 제가 정신질환 상태 아니에요. 그치? 이건 진짜 관련 없다고 봐야 돼요. 무리해서 좀 적용한 것 같고요. 현장 검증 때 어땠대요? 이게 질문. 인근 주민이 주민들이 한 30명 가까이 왔어요. 그렇죠. 이때 이제 지도 막 손 떨면서 막 이제 불안해했다고 그래요. 네. 마네킹으로 1시간 정도 재현했는데 마네킹 들고. 네.
가족 유족들이야 뭐 오해를 했죠. 네. 그리고 이 새끼 저 경찰 차에서 내릴 때 물병 던지고 막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오죽해 말도 이게 가족 입장에서 보면 내 조카 이전에 내 새끼를 그렇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방법으로 다 키워놓은 놈, 군대 같이 갔다 온 놈, 또 복학 대기하고 있는 놈 죽였다고 생각하면 찢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래 아마 그랬고 그다음에 창문 열고 현장 검증하라고 네. 그 새끼 얼굴 나짝 좀 보자고 난리쳤고 똑바로 보게 해달라. 저 개돼지 모아도 못한 인간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하냐. 개돼지만 정답에 정답. 이렇게 얘기했고 이 창문을 닫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니까 돌을 막 던졌대요. 창문 열고 하라고. 네. 오직하면 저 유족들이 네. 그리고 저런 놈 살려두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얘는 그 지가 살해해가지고 토막한 시신을 두고 하루 동안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무 생각 없었겠죠. 근데 일단 이게 끔찍해요. 이것만 네. 상상을 네. 이 자체로만 상상하라면 소름이기 소름이. 근데 이제 죽었잖아, 지금. 근데 일단은 제 추정상으로 이것도 추정이에요, 교수님. 개인 추정인 사견인데 아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고음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올해 뭐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 그거 실제 없는 사건이잖아요. 원래 없는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냥 가상으로 그런 거나 뭐 호스텔이나 이런 그 잔인하게 사람 찢어 죽이고 막 그 가해하고 공격하는 아주 고어물 영화들이 있거든요. 이걸 좀 많이 보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기톱이라는 진짜 극악한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거를 자기 집안에 유인해 갖고 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교수님도 그 수많은 사건을 보셨지만 시뮬레이션 전혀 안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본 사건 중에 하나를 모티브로 해 갖고 그걸 기반으로 또 아까 전화를 밖에 나가서 쓴 점 공공 PC가 갖고 범행 습관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PC로 안 했어. 이거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물이나 이런 거 잔인한 것들을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괴물이 나오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사건 게시됐을 때요. 지는 수면제를 먹였더니 죽었더라. 아이고. 처음에 그랬어요. 맞아요. 죽었더라. 네. 그래서 그냥 훼손했다.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검하면 금방 나와요. 나오지. 사망한 상태에서 네. 이른바 톱질했는지 예, 튀는 피가 틀린데 예,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런데 예, 예, 예. 이 새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부검 결과에 의해서 네, 네. 살해한 아주 그냥 직접 살해하고 네. 살해한 이후에도 또 상반신은 거의 난자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뭐 할 말 없고 교수님 그럼 이게 비슷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거 이거 저 고민숙이 사건 우리가 했잖아요. 아 예, 이거 고민숙이. 2014년 5월 26일 날 그 인천 남동서에서 발생했던 79년생 고민숙이 예. 그 채팅남 남자를 만났잖아요. 예, 예. 만나갖고 30만 원 주고 이제 예. 성매매 하다가 예. 미리 전기톱 준비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건 강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강도요? 강도. 예. 그래서 남자한테 아유 나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옷 벗는데 부끄러우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 시킨 다음에 남자가 뒤집어 쓰고 있는 사이에 전기톱 꺼내갖고 남자 죽였잖아요. 그러고 신용카드하고 금목걸이 뭐 300만 원 상당 그 했다가 남자는 저 서울 쪽에 갔다가 그 저 토막한 그 시신 예. 버려서 처리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살벌하다. 이게 저 2014년도에 났던 이거 저 고민숙이 한 전기톱 살인 사건.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기톱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네. 이상하게 그런 게 났고요. 네. 이 판결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판결문을. 네. 네. 아까 정계선 부장 판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장원석 판사, 이수주 판사 3인 네. 그 합의부 합심. 판결이었는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 2010년도 3월 23일 날 군입대를 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정신에 의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중간에 나왔잖아요. 네. 불명예제대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네. 그런데 얘는 대인 관계가 미숙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돼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불안 우울을 호소를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대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그 국군 그 부산병원 정신과 진료하면서 그때 나온 그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아스퍼거 증후군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종합 IQ는 80. 종합 IQ. 예, 예. 그다음에 언어성도 90. 동작성 68. 그러면 어눌한 상태인 건 맞아요. 평균에 많이 낮네요. 평균치보다는 예. 네. 어눌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적합 판정 받아 가지고 아, 이걸로 나온 건데 네.
심리검사가 2010년 7월 10일 날 있었던 그 내용을 봤더니 네. 지각상에서 가성 환각의 형태로 강한 감성 상태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 같은 예기 환각이 있다고 하나 정신증적인 수준은 아니다. 아저씨만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환각, 환상, 아까 뭐 네. 작은 악마, 중간 악마, 네. 무슨 악마가 있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시, 환청 있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얘가. 그런데 그런 거 또 욕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등등이 예기 환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지만 정신증적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완전히 심신상실의 상태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비현실감이지 얘 완벽하게 우리말로 그냥 마탱구리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로 2014년 2월 21일 날 이제 보내가지고 결과 네. 나왔는데요. 네. 피해망상 있습니다. 피해망상 있다. 환청 있습니다. 네. 현실 판단력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보면 망상형 조현병이 있는 거고 사건 당시도 이게 같았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추정하기는 했어요. 아... 사건 당시도. 의사 선생님 정확하게 보셨네요. 법무의사가.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대장 악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예. 네가 이제껏 당하기만 했으니까 네. 살인해라 죽여라 네네. 이렇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네. 대장 악마가 네. 그다음에 그 대장 악마가 죽이고 나서 도망내놓고 났더니 대장 악마가 사라졌대요. 네. 그 사이에 중간 악마하고 이 작은 악마는 잠이 들었대요. 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수사기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가 참으라고 그랬대요. 막 갈등하고 있는데 이쪽 왼쪽에 악마가 있고 오른쪽에 천사가 있었잖아요. 세 명이 예. 여기도 악마 세 명이 있었고 근데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천사가 처음에 막 참으라고 그랬어요. 참으라고 그랬는데 악마가 또 계속 더 이상 참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죽였다. 이렇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에 대한 갈등은 머릿속에서 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지 나름대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말이 어눌했던 건 맞고요. 수사기관에서도. 네, 네, 네. 저녁 후에는 그런데 정신과적 치료를 한 번도 안 했대. 아, 그때 치료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치료 좀 봤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이 가족 이 있는 사람 검사. 네, 이게 참 좀 그래요. 할머니 혼자 기르다 보니까 네. 손주가 저 군대에 가가지고 정신증적인 문제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저 제대인데 돌아왔으면 네. 일반 우리 가정 같으면 얘를 데리고 와서 정신과 치료를 시키죠. 치료 시키죠. 안 시킨 거니까 예. 할머니라서 안 시켜 버리니까 저녁 후에 정신과 치료가 안 돼 버리니까 네. 계속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얘 사건은 그래서 결국 뭐 25년으로 그냥 그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잘 치료. 죽은 사람만 진짜 비참한 거예요. 진짜 황망해 가신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예. 25년으로 정리가 됐어요. 요거는 저 뭐 흔치 않은 고미수기 사건 제가 한번 얘기했고 요전번에 자기 또 그 저 누나 살해했던 그 무릎 꿇려놓고 누나 전기톱으로 살해했던 네. 사건 한번 제가 방금 네네네 그거 이외에 요번에 이제 울산 요 전기톱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이외에 전기톱 사건을 제가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에 한두 건 정도 더 있어요. 그게 많이 없어요. 네, 그건 네. 제가 더 앞으로도 찾아서 뭐 네. 얘기하겠지만 네. 그 나온 김에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톱 사건 얘기를 하면 네. 전부 다 이게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 아, 그렇지. 근데 이거 우리 저 염 교수가 이미 했습니다. 그죠? 예. 이미 했습니다. 이게 전기톱 예. 연쇄살인 사건. 예. 이게 사실은 이거 실화가 아니거든요. 없어요. 이게 네, 많이 없어요. 이게 오리지널은 1974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이거 네. 토브 후퍼 감독이 B급 영화예요. 예, 마릴린 번지 출연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작 시퀄 네. 이 작품이 많이 나와서 네. 됐는데 이 보니까 네. 와 이거 많이 이게 인기는 있나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한 걸 좋아하니까 예, 예. 사실은 이제 이거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40년 네. 가까이 리메이크 됐는데 네. 자 74년도에 나왔죠. 네. 86년도에 나옵니다. 네. 2탄 네. 90년도에 3탄 나와요. 네. 95년도에 4탄 나와요. 네. 2003년도에 5탄 나와요. 네. 2006년도에 6탄 2013년도에 7탄 2017년도에 8탄 2022년도에 작년에도 나왔어요. 아홉 번째 작품 넷플릭스 나왔어요. 아이고 넷플릭스로. 그럼 성공했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뽕을 빼는데 이거 나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텍사스 주에서 그 처음에 항의를 많이 했대요.
이 지명 빼달라고. 그렇게 생겼잖아 아니야, 지금 텍사스가. 전기톱 살인 사건으로 해야지. 어. 텍사스가 왜 들어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텍사스 그러네. 이 네. 텍사스가 오명을 입은 네. 사건이네. 첫 편이 나와서 대박 히트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고어물의 표준 모델이죠. 고어물 아까 피치기고 그러니까. 사람 잘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갖고 오맨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오맨 아유 무서웠어. 오컬트의 이제 어떤 창시적인 거고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 그 이후에 이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뒤로 막 사람 잘리고 뭐 하는 거 그거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텍사스에 진짜 이런 사건이 있었나 보네 하고 이제 오인을 해버린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 그때 거. 인터넷 있는 때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걸 빼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텍사스는 포기한 거죠 그냥. 이게 그냥 다섯 해라, 번째가 그냥. 2003년도라고 네,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 나온 네. 게 이게 마크스 니스펠 감독, 제시카 비엘, 뭐 조나단 탁 터커가 주연했다고 그러는데. 요게 개봉 당시에 실화가 배경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그렇게 홍보해다. 아, 우리나라에다가 이거 할 때 실화 배경이라고 홍보를 해가지고 영화 끝에다가 저 흑백 영상을 함께 넣어가지고 나레이션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옛날에 있었던 거 그대로 실제 사건 배경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데 이게 실화 아니거든요. 아니, 조작한 거죠. 예. 이거 완전히 조작. 네. 이게 국내에 소개하면서 2003년도 이게 큰 이 실수한 거 이거. 어떡하냐 그래. 요거 저 뭐 우리 염 교수님이 어차피 한 거니까 이왕 뭐 우리 구독자님들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드게인 얘기 한번 해주시죠 뭐 이거 에드게인은 뭐 전에 뭐 했는데 일단 뭐 시체를 계속 장난을 쳤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잔인한 사건인데 시체 파내 가지고 시체 가지고 장난치고요 자기가 죽인 건 아닌데 그다음에 연쇄살인 당연히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해부학 서적을 탐독을 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심지어는 이제 시신을 먹거나 이제 이렇게 전시하는 디스플레이하는 이런 것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무덤에서 꺼내온 거 이렇게 무덤에서 그런가? 시신이 자꾸 없어진 거지 이제 꺼내와 가지고 예, 예. 가죽 벗겨 가지고 네. 의자 만들고 네 그죠 예 그래서 시간도 했잖아요 시간 다 했죠 예, 다 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이제 양들의 침묵에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그 렉터, 한니발 렉터 박사는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우리나라 연쇄살인범 전체적으로 다 센 연쇄살인범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연쇄살인범을 다 믹스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이 작가 자체가 아주 센 것만 골라갖고 피부를 벗겨가지고 꼬매는 장면. 그다음에 되게 똑똑한 전문 의사가 연쇄살인을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한니발 2에 보면은 사람을 이제 그 수사관을 이제 마취시켜서 머리를 자른 다음에 뇌를 파먹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카니발리즘. 카니발리즘. 사람을 먹는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인물이죠. 맞아요. 근데 가상으로 만들어진 인물이지만 지금 교수님 오늘 하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야, 거기는 전기톱 쓴대더라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이런 사건은 거의 찾아보기 좀 어려운 진짜 희귀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에드게인 뭐 이거 이미 우리 저 염 교수가 해서 뭐 보셨으니까 예, 다들 예. 아실 것 같고 네, 근데 네. 뭐 그러니까 에드게인은 쉽게 얘기해서 저 시체 도굴꾼 예. 그다음에 저 시체 애호가 예. 그다음에 연쇄살인마 네. 그다음에 이제 오컬트하고 이제 카니발리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가 오컬트 오컬트 하는데 우리는 뭐 다 알지만 오컬트 이제 그 뭐 요정 나오고 뭐 저기 이걸 예. 표현을 하면 오컬트가 뭐야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분들도 네. 있는데 네.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네. 현상을 네. 오컬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정 나오고 네. 카니발리즘은 이제 사람이 인육을 네. 먹는 거, 사람 네. 먹는 거 네. 이런 상징적인 식품 상식으로 먹는 풍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카니발리즘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쟁에서 유발됩니다. 네. 전쟁. 네. 그 뭐예요 그 호주 쪽에 있는 뭐 뉴기니라든지 예, 예. 식인습성이 있는 그런 그 종족들이잖아요. 그러면 부족 간에 전쟁이 붙어요. 네. 전쟁이 붙어서 저쪽 부족을 이겨. 예. 이기면 저 죽인 그 저쪽 부족의 그 시신을 예. 전부 이긴 이 전사들끼리 네. 모여서 네. 그 시신을 먹으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기념하는 네. 카니발리즘 이제 그런 형태에서 시작된다. 그게 이제 교수님 정확하신 건데 이제 주로 이제
남태평양에 이제 떨어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 예. 그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갔더니 거기 원주민들끼리 싸우더래요. 맞아요. 교수님 본대로 봤더니 지들끼리 싸우니까 자기 구경만 한 거지. 근데 진쪽을 막 두드러 패갖고 다 죽이더니 그 요리해 먹기 시작을 하더래. 아, 구워 먹기 시작을 하더래.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부족 이름이 카니발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축제가 카니발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카니발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맞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왜 그런가를 또 분석을 했대요. 했는데 이 지역들이 가축이 없어요. 그 단백질 공급은요. 그래갖고 가축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물고기 말고요. 무태 위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게 새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인구가 폭증하면서 새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새를 다 잡아먹으니까 새들이 식물을 수분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맺게끔 해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 새를 전멸을 시켜버리니까 식물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식물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무들이 다 사라졌겠죠. 먹을 게 없네. 근데 이제 물고기라도 먹어야 되니까 나무를 다 베갖고 얘네가 이제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식물이 씨가 말라가니까 배를 만들 나무가 없는 거라. 그 과정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연안에 있는 조개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게 속된 말로 고품질 단백질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나온 걸 우리가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전쟁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예, 예, 완벽한 제압, 예. 일체화에 또 거기다 다 먹어버린 거야. 플러스 하나는 쟤를 먹음으로써 이제 나 이겼다 이런 것도 완전히 있고요. 이겼다는 예, 것도 그래서 이제 오컬트나 카니발리즘 같은 거는 뭐지? 예, 근데 식인행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예, 인식하시면 됩니다. 예, 식인행이라고. 뭐 에드게인 뭐 암에 걸려서 77살에 그 사망했다는 거고. 네. 뭐 그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전기톱 살인 사건은 어떻게 보면 텍사스 살인 저 전기톱 살인 사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무기만 지킨 예, 것처럼 예, 얘기하는데 맞아요, 예. 실제로는 그거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오히려 엉뚱한 데서. 아 교수님 봐봐요. 총이 그렇게 많은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총으로 빵빵 쏴서 살해하지 전기톱으로 뭐 자르고 그럴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예. 오히려 뭐 우리나라나 또 중국은 전기톱 살인 사건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체훼손 방법으로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파편이 튀기 때문에 훼손되면서 다 튀잖아요. 그게 이게 막 갈아버리니까 그러면 치우는 것도 일이야. 맞아. 그래서 안 쓴대요. 아예 범죄학에 보면 그 사체 처리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그 전기톱을 왜 안 쓰나 연구했거든요. 실제로 교수들이 교수님 아시잖아요. 예, 복잡해요. 뒤수습이 복잡하단 말이야. 가끔 이제 가뜩이나 루민을 막 뿌려대고 난리인데. 이건 아주 예. 잔인한 사건. 예, 너무 잔인한 사건. 노르웨이 쪽에는 내가 찾아보니까 꽤 있어요. 거기는 몰래 나무 자르는 게 이제 그거다 보니까. 네. 뭐 그래서 오늘은 울산 그 전기톱 살인 사건 네. 258회로 우리 염 교수님하고 다뤄봤고요. 어찌됐건 정말 그 돌아가신 김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약관 23살의 예, 예. 나이에 예. 군대까지 갔다 와서 복학을 예, 예, 앞두고 예, 예. 사촌형에 의해서 예, 고정사촌형에 의해서 이제 진짜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 안타깝네요. 예. 예. 우리가 뭐 명복을 빌 수밖에 네, 없고요. 네, 네. 이거 49세에 나오는데 치료나 때. 제대로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관찰 잘해야 돼. 예, 치료 감옥 가능하다면 또 더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예. 봐가지고 이거 관리 잘하지 않으면 나와서 또 예. 이거 무시무시한 그 인간 예. 흉기 될 수 예. 있어요. 예, 잘 막아야 됩니다. 예. 오늘 뭐 258회는 이 정도에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제가 여러분들 그 술 좋아하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사건을 해서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안주감으로 최고인 상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나갔어요. 뭐냐면요. 마세고수에서 만드는 편육입니다. 편육. 예. 우리 사건을 해서 광고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주문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통편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대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비계가 많으면 싫어하는데 비계가 그렇게 안 많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정말 그 편육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그 인스타에서 요리하는 아빠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분이에요. 케비아. 이분이 이제 그 직접 개발해서 출시하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이분 그 음식에 대한 철학이 아주 뭐 강해요. 그래서 건강한 제품은 뭐 대중성이 없다? 아니다. 노. 건강한 재료로 맛있게 하면은 건강함과 대중성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철학으로 음식을 만드신다고 해요. 20년 전통의 병천 아우네 식품하고 이제 손잡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공 그 햇섭 인증도 그 받은 그런 그 브랜드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 통편육 관련해가지고 할인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맛의 고수에서 만든 통편육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